짜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재욱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도전하시는 것도 무조건 힘내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개한타 뭐 한 번쯤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마 개한타 힘내라. 마 개한타. 부산 실패박람회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한효민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분들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마 개한타? 마 개한타? 개한타 마! 부산 실패박람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종훈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모든 분들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마! 개한타! 부산 실패박람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재형입니다. 자, 실패한 분들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마! 개한타! 부산 실패박람회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장윤석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모든 분들 꿋꿋이 일어나서 다시 재도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 개한타! 개하나! 하면 된다! 부산 실패박람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영. 나 실패를 경험한 모든 분들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마! 개한타! 나도 실패만 했다. 부산 실패박람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승진입니다. 실패를 한 모든 분들의 재도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마! 개한타! 부산 실패박람회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진욱입니다. 예, 실패를 경험한 모든 분들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마! 개한타! 마! 개한타!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임종혁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모든 분들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마! 개한타! 개하나! 부산 실패박람회 화이팅! 자, 이렇게 다 같이 실패담을 공유하다 보니까 예. 이 실패라는 경험도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기들이 처음 걸음마를 뗄 때요. 평균 약 2,000번을 넘어진다고 우와, 합니다. 2,000번이요? 예. 우리도 이미 2,000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엄청난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그렇죠.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 차근차근 도전하다 보면 멋지게 날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그 실패 박람회 때문에 공부를 해봤더니요. 네네. 국제 실패의 날도 있어요. 10월 13일. 그리고 실패학이라는 학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실패라는 게 감출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볼 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아무쪼록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힘도 얻으시고 다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좀 슬기로운 지혜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분야별 지역별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요. 시민사회와 전문가 행정기관의 토론을 거쳐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 계속해서 다섯 가지 분야의 정책 제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교통복지 분야 부산광역시의 정책 제언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연구원 박충훈입니다. 실패박람회 의제와 관련해서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 할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결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를 이용하고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할인율 50%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일반 차로를 이용할 경우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도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감면 단말기를 구입하셔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로 지문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는 본인의 지문을 통해서 자신의 신원을 증빙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통합복지카드를 감면 단말기에 삽입하시고 마지막으로
출발 전 지문 인식기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하이패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지문 인식기 내 지문 인증 시 유효기간은 총 4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듯 하이패스 장애인 이용 할인은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만 정작 이용률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중 82.4%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합니다만 장애인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6.3%만이 하이패스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용 상황에서 여러 불편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지문인식이 번거롭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을 4시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깜빡할 경우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같이 신체적 결손 등으로 지문인식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아예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문이라는 것이 고도의 민감 생체 정보인데 이거를 일상적인 자가용 운행에서까지 이 수단을 이용해서 증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인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단말기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지문인식 기능이 추가되고 생산 물량이 작기 때문에 비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에 비해서 고가입니다. 그리고 근래 시판 차량의 상당수가 하이패스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분들은 이 순정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별도로 단말기를 추가로 구매해 활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 또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되고 행정복지센터나 도로공사에서 지문도 따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사실 장애인 복지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추가 발급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하이패스 사용할 때는 따로 그 카드를 꽂아서 쓰는 그런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실내 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전에도 위험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와 지문인식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시보드 쪽이 산만해 보입니다. 순정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불편함을 토로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시보드에 부착된 단말기나 지문인식기가 운전자 등 탑승자들에게 날아가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본인 인증수단을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용 단말기에 지문인식 기능만을 이용하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민감생체 정보를 활용해 당사자가 권리 행사를 하는데 지문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 같은 인격적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은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의 신분 확인 수준, 우리 어르신들이 지하철 이용할 때의 신분 확인 수준처럼 신분 확인 수준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 장애인 단말기를 계속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에 지문 인식기를 유선으로 연결했습니다만 개선 방안에서는 지문 인식기 대신 스마트폰을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같은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해 지문 인식을 할 수 있고 지문 인식이 어려우신 분은 홍채 인식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장애인 단말기를 활용해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생체정보 인증과 차량 통행 인식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방향입니다. 사실 하이패스 이용 정보와 개인의 생체정보가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검증이 되면 별도의 전용 단말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생체정보 활용
본인 인증 앱을 실행을 해서 지문 및 홍채 인식을 통해서 본인임을 인증한 이후에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별도의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만 좀 보완이 될 수 있다면 현행 개인 인증 및 전자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지문이나 홍채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전자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본인 확인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자신이 이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공용 인증서를 활용할 때의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 할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부산 실패 박람회 계속해서 청년 주택을 주제로 부산광역시의 정책 제안 보시겠습니다. 청년주택 지원제도는 안 좋은 5평짜리 원룸을 시세보다 높게 전세로 들어왔습니다라는 부산시민 김동찬님의 의제로 시작됐습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계약한 전셋집은 10년이 된 낡은 다가구 원룸이었는데요. 실제 공용 공간을 고려하면 5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생, 소음, 높은 관리비, 게다가 녹슨 시설, 30년 된 냉장고 등 끝도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계약 당시 시세보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 비싸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LH 전세임대가 대부분 시세보다 비싸고 매물이 부족해서 열악한 조건으로만 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김동찬님의 계약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 7월부터 4명의 관련 전문가가 3회의 수기 토론을 통해 청년주택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정책 개선 방안은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청년주택 관련 정책사업 보완 방안으로 청년 및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상담센터가 필요합니다. 경험의 부재로 인한 청년 및 일반 시민의 수많은 계약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로 형성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일어난 분쟁을 원만한 해결로 이끄는 사후적 처리 방안에 그칩니다. 사전적 처리 방안으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상담센터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임차인의 상담을 돕고 부동산 관련 지식 부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러한 상담 데이터를 자료화한다면 많은 시민들께 부동산 계약 관련 사전 지식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산하기관 및 센터 활용법으로는 주거용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별도 상담 코너를 신설하는 방안과 관할 관청 내 외부 부동산 상담가를 모집해서 별도의 상담 코너를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또 별도로 독립된 주거용 부동산 계약 관련 사전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사업자 참여형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사업자의 청년주택 공급 적극 참여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민간사업자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논리에 따른 수익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수익성이 낮은 청년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민간사업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에 정책으로 정해진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용 부동산 제공이 힘들 경우에는 부산시 내 개발 제한 구역을 활용해서 대단지 형태의 청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택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과는 거리가 먼 외곽 지역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버스 노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LH 임대주택 개선 방안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정책입니다. LH가 매입한 공공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별 주거 환경 및 지뢰 수준은 천차만별이고요. 시세 대비 높은 가격까지 책정되어 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LH 청년 임대주택이 요구하는 2년의 계약 기간은 직장이 안정되지 못한 청년에게는 부담스러운 조건이지만 전세 보증금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 매입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거주 상태가 좋지 않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별 특수성 및 시세 차이를 고려한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선정 기준 마련 역시 필요합니다. 또 공공 리츠나 전략적 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기간의 계약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LH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LH는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단순 보증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H를 통해 임대한 주택에 문제가 생겨도 이를 해결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창구 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부산시 맞춤형 청년 주거 정책 확대 방안입니다. 먼저 부산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행복주택사업, 햇살둥지사업,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 빈집 활용 등 다양한 주택 정책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늘어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 주거 상담센터 및 청년 주택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서 청년과 지역사회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빅데이터 관리로 연결돼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 사업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산시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 주택 지원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현재 SH 서울주택공사에서는 청신호, 연리지홈 등 다양한 청년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서 LH의 역할을 부산도시공사로 위탁하고 역세권 및 일자리가 있는 공업지역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청년 주거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와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부산 청년들을 위한 주택 지원 제도의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부산 실패 박람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요, 금융 실패를 주제로 생각하는 바다의 정책 제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실패 박람회에 함께 참여했던 부산 생각하는 바다의 우동준입니다. 저희는 실패 박람회를 준비를 하면서 청년금융론이란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청년과 금융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청년금융과 관련된 실패 사례에 주목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저희는 청년금융론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를 했는데요. 먼저 부산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들과 오프라인 살롱을 열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수집을 하고 그 이야기들을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금융 경험을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서베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청년 금융에 대한 다양한 실패 사례가 실패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수집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청년금융론이란 프로그램을 왜 준비했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일상을 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의 일상을 어제와 같이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청년들은 대출에 대한 접근으로 그리고 금융에 대한 접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대출이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러워진 코로나 시기, 우리는 더욱더 금융과 관련된 청년 실패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나 금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청년 개인이 금융에 무지해서 혹은 개인이 그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금융과 관련된 실패로 이어진다라는 인식이 많이 보편적인데요. 우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 또 금융으로 매 접근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금융에 접근했을 때 어떤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청년 금융과 관련된 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워크숍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많이 살펴본 자료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만 29세 이하에서 특히나 20대 청년들에게서 금융 실패 문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인데요. 마이너스 통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돈이죠.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중에 첫 번째가 마이너스 통장일 텐데 그 마이너스 통장의 이용 비율이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대별 대출 잔액 추이를 보더라도 만 29세 이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양한 자료를 좀 폭넓게 살펴보면서 청년이 처한 금융 문제, 대출 문제에서도 큰 카테고리가 나눠진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먼저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주거 대출입니다. 저희는 이 대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먼저 듣고 청년들이 어떤 문제로, 어떤 배경으로 이런 금융 문제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하고 드러내는 것이 해법을 위한 다음 단계를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들과 함께 그 오프라인 살롱을 기획을 했는데요. 저희는 금융경험 공유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삽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연달아 세 번 기획을 했습니다. 함께 했던 협력단체는 부산의 시내소파, 그리고 부산스러운 청년들, 청년문화협동조합 이렇게 세 단체와 함께 기획을 했고요. 한 단체씩 생활비 대출, 주거 대출, 학자금 대출로 나눠서 대상 청년들을 찾아서 폭넓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보이는 저희 포스터는 그 생활비 대출과 관련된 홍보 포스터인데요. 특히나 생활비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포스터에서부터 개인의 좀 특수성을 좀 배제를 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개인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식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주거 대출에서는 거의 뭐 청약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운에 좀 달려있지 않는가, 우리가 집을 구하고 집을 찾아가는 과정부터 정보의 격차 혹은 어떤 배경의 격차가 더 크게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뽑기의 방식으로 주거대출의 포스터를 만들고 다양한 주거에 대한 고민을 수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편에서는 사진에 보시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사모와 졸업 가운을 입고 함께 모여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미술에 대한 다양한 그림을 좀 그리면서 대출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함께 꺼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다듬어서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청년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을 했고요. 청년 가계부 읽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과정으로 대출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을 했는지까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출 경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경험했던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베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왔던 정책적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한 살롱별로 하나씩만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이야기를 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활비 대출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만큼 정책을 친절하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지원 과정의 일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잘 홍보하고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시선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주거대출 편에서는 청년이 주거에 대한 정보가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학습하지 않으면 좀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분 또 개인이 어떤 주거 환경이 필요하는지를 같이 케어하고 옆에 상담하면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대출을 함께 매칭해주는 주거상담사, 주거상담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또한 주거를 찾아가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좀 지원하고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편에서는 사회 진출하는 제일 첫 번째 문턱이 대학으로 우리는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부터 대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이 함께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육을 토대로 그런 프로세스를 좀 마련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금융에 대한 건 필요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교육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알려줘야 되는 지원에 의해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이야기는 대출에 대한 부분은 물론 개인이 조심하고 잘 준비해 나가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대책을 마련을 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좀 탄탄하게 만드는 게 함께 노력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금융론이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 또 금융에 대한 실패의 이야기가 좀 꺼내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더 많이 이야기되고 더 많이 꺼내서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될수록 더 빠르게 모두를 위한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했던 많은 프로젝트들, 그리고 다듬어낸 영상까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패박람회가 끝나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금융과 관련된 또 대출과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과 마주한다고 하면 따가운 어떤 조언과 이야기보다는 격려와 함께 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생각하는 바다는 실패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청년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고민을 할 테고요. 저희가 앞으로 시도할 다양한 이야기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실패박람회와 함께한 주식회사 생각하는 바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바다의 우동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021 부산 실패박람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청년 실패를 주제로 한국 O2O 미래비전협회의 정책 제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O2O 미래비전협회 조경희 협회장입니다. 저희 협회는 2021년 행안부 실패박람회에 자율 기획 프로그램 수행 주체로 선정이 되어서 부산시와 행안부와 함께 마련한 청년 커뮤니티 공간 뿌리에서 실패박람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과 결과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프로그램과 청년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크게 참여 프로그램과 사례 모집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포터즈 다시인, 캠페인 운영, 실패 놀이터, 후속 프로그램 다시 ING를 통하여 부산 청년들의 실패를 함께 공감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후속 프로그램 다시 ING 같은 경우에는 이 박람회 주최를 통해서 얻게 된 실패 사례와 그 실패 사례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 전시회 그래도 괜찮아, 나에게 보내는 영상 팬레터, 청년 멘토와 함께하는 실패 공감, 이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부산 청년들의 사례를 모집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모집된 주요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년 실패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퇴사를 겪게 된 부산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 실패 공감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된 사례이기 때문에 실패 공감 프로그램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은 구길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다니고 있던 직장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돼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급여 인상을 앞두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기존의 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서 남아있는다고 해도 저를 제외한 회사 시스템이나 간부들도 다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회사의 문제는 모두 제 탓, 회사 환경을 위해 생긴 고객 및 업체와의 갈등 또한 저희 업무 및 부담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한 업종에서 4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갑자기 실업자가 돼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분야를 배우고 있는데 적성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다시 기존의 업종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서 좀 더 다양한 업종의 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맞는지,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너무나 고민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 사연에 대해서도 또 우리 멘토님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4년 동안 근무했는데 아직 20대 중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 일을 엄청 일찍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전공까지 살려서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내 잘못이 아닌데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회사를 옮겨야 하니까 그 상실감이나 배신감이 정말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새 회사가 그렇게 꾸이적인 분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퇴사를 하신 건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 생각에는 구길동님이 지금까지 전공이랑 정해진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지금의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펴볼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 전공을 정할 때 모든 걸 알고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른 분야에 도전해보고 있는 거는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일단 뭐든지 해보고 싶은 걸 찾을 거니까 긍정적인 신호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배우고 있으니 한번 푹 빠져가지고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안 된다 싶으면 저 김형배 쓰시니까 다시 돌아가도 괜찮잖아요. 아, 좋은 조언입니다. 자, 우리 여금민 팀님. 네. 이제 실전주의 수업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많이 유명한 말인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니까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진짜 선택할지 또 그거 안 할지 또한 이제 선택이라고 하죠. 뒤돌아서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이제 했던 선택들은 항상 아주 조금이라도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던가 어떤 이유였든 그게 이제 항상 최선이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든 힘든 순간은 오게 되고 또 후회하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냥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이제 그게 그 순간에 최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그래서 뭔가 정해지지 않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담감이 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하물며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의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5분만 더 누워있을까? 지금 일어나야 하나? 점심 메뉴는 뭘로 먹어야 하나? 많은 고민들을 참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고민들 속에서 특히나 우리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직업군에 관한 고민들은 참 영향력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요, 청년 두드림센터와 청년센터 실패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곳이죠. 청년 커뮤니티 공간, 뿌리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특강부터 이력서, 또 자기소개서 클리닉, 진로 설정부터 면접 전략까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하루 24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남녀노소 불문, 국적 불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들을 시간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를 고민해 나간다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하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 사례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취업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 및 여가 생활을 누리기도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실패감을 크게 겪은 사연입니다. 저희는 이번 10회 박람회 진행을 통하여 부산 청년들의 사례를 모집하고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주로 취창업 및 주거 문제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파악을 하고 관련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부산 청년 여가비 지원 사업 가칭 부산 청년 라이프 스타일링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본 정책의 골자는 부산에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문화권을 보장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입니다. 청년의 생활에 대한 지원이 주로 월 평균 지출 비율의 50%는 넘는 통신비, 교통비, 식비가 차지하고 있고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상자의 폭이 넓지 않다는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관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부산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가칭 어디든 고를 제안합니다. 본 정책의 골자는 학교, 학원 등 주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취업 준비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번 실패 박람회 진행을 통하여 부산 청년들의 안타까운 실패 사례를 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재도전과 재도약의 희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부산이 청년들이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여 많은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2021 부산 실패 박람회 마지막 정책 제안입니다. 이번에는 공동체 실패와 관련해서 호천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실패의 경험 공유를 통해 재도전을 응원하는 21년 부산 실패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이동 호천마을 주민협의회 마을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강재성입니다. 이번 부산 실패 박람회 행사 기획 중 하나인 마을 공동체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정책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영광스럽고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정책 제안은 저 개인만의 제안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 공동체 리더분, 특히 우리 부산 삼봉 네트워크에 활동하시는 총 9분의 마을 리더분들의 의견과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동가를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자분들의 공통된 의견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딱 보시고 여기 어딘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현재 부산에서 야경 1번지 그리고 인생사 찍기 좋은 핫플레이스로 요즘 SNS상으로 한창 부각되는 곳입니다. 바로 부산진구 범천 이동에 위치한 호천 문화플랫폼 거점시설에서 바라본 부산 야경입니다. 다음은 부산 동구의 이중섭 전망대라는 거점시설에서 바라본 부산의 청명한 하늘 사진입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 천송이 행복마을을 거점시설에서 바라본 부산의 멋진 바다와 영도 복례산 전경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이런 화면에 보시는 사진들이 저희 거점시설에서 아름답게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산 동구의 까꼬막 카페와 부산 중구에 위치한 금수연의 음악살롱 그리고 우리 서구에 위치한 고분돌이 카페와 기찻집 예술체험장 마지막으로 부산 중구의 산림마을 마을회관과 부산 진구의 호천생활문화센터 사진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의 공통점은 부산시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점 시설들입니다. 이 외에도 부산시에서 만들어준 거점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으나 오늘은 이 거점 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을 공동체 주민 공동유형시설 운영 방안 개선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삼복도로 마을공동체 호천마을 주민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강재성입니다. 주민협의회 마을공동체는 2013년도에 창립되어서 현재까지 마을의 관계적 자립과 주민의 화합,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2020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실패박람회의 삼복도로 원도심을 주제로 해서 마을공동체 리더분들과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였고요. 올해도 민간기업 자율 프로그램 선정이 되어서 삼복도로 공동체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힘든 점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고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7월 초에 10개 예비 의제를 발굴하였고 지난주에 2개의 의제를 종합하고 7월 말에 1개의 의제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삼복도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패와 다시 재도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정책 제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 화합 잔치를 8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장기 자랑이라든지 사진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힘든 점이나 이 갈등들을 해소하면서 모을 수 있는 화합 잔치를 준비하는 게 기획 의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무관심과 노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특히나 삼복도로 마을의 고령화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18% 정도지만 삼복도로 마을은 고령화 비율이 약 33%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삶의 여건이 좀 영세하고 힘든 가정이 많아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관심을 둘 수 있는 주민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유도하고 끌어들였지만 자발적인 동기가 아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었던 거죠. 호천마을도 한 2015년경에 거의 주민협의회가 해체 수준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비영리 성격의 자발적인 주민 모임이다 보니까 이 재정 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동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고요. 수익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들이 카페나 공방에 국한되어 있어서 영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게 확보한 거점시설을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다른 기업들처럼 영리를 추구하거나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주민들의 갈등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단절되는 인간관계의 실패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과정인 것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신 리더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고 되는 관계적 자립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이익보다는 마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다 보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리더분들 응원합니다. 파이팅! 부산 삼복도로 삼복 네트워크 파이팅! 어떻게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이처럼 삼복도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마을 주민 리더분들과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마을 공동체 주민 공동유형시설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안 요지로부터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제안 내용 기대 효과 순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거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유형시설을 우리는 도시재생의 기반시설이라고 칭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 기반시설 중에서 거점시설에 대한 정책 제안을 진행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의 정책 보완과 그에 따른 구체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점 시설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지자체 관리 지침 및 매뉴얼의 마련. 마지막으로 거점 시설에 대한 시설 전담 인원 등 조금 더 실질적인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마련책을 저희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 거점 시설은 포화 단계로서 현재 주민들만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부산의 원도심, 부산 중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에 포함해서 2010년부터 삼복도로에 조성된 거점시설만 총 63곳에 달하는 실태입니다. 이런 거점시설에 대해서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정책 지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또 최초 거점시설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수익 중심의 운영 요금이 축으로 인해서 원취지인 주민들이 모이고 화합할 수 있는 쉼터로서, 또한 주민들이 성장하는 교육의 장소로서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마을의 발전의 모임터라는 기능을 안타깝게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시설 운영 간 지자체와 마을 공동체 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운영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의 원도심인 삼복도로 마을 공동체 주민 거점 시설부터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마을 공동체 주체가 되는 마을 주민협의회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민 거점 시설에 대한 유형 구분을 통해서 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 지침, 매뉴얼의 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민 거점 시설에 대한 운영을 통상적으로 3년 기준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마을 공동체가 자립할 때까지 기한의 정황 없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자체별 도시재생 기금과 사회적 기금 마련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거점 시설을 운영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교육과 주민의 갈등 관리 및 소통 체계 등 내실 있는 교육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안이 현실화가 된다면 저희가 이용하는 거점시설은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로 마을 공동체의 명확한 역할과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향후 마을 공동체의 운영과 활동 범위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거점시설 운영 간 주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어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중간 지원 조직, 전문가 등의 다양한 협력 체계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민 거점시설의 기능적 전환, 즉 현재의 거점시설은 기반을 중심으로 수익활동, 운영비 확보, 마을의 한원이라는 고정적 운영 방침을 파괴하고 주민들이 마음 편히 쉬어가고 주민끼리 교류하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마을 주민을 위한 편의 환원으로 기능이 전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산시 삼봉네트워크 마을 공동체에서는 올해 5월부터 21년 실패박람회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총 6회에 걸친 수기 토론회 과정을 거쳤고, 7월 달에는 주민 리더분들이 모여서 끝장 토론회라는 것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주민 리더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마을 공동체 주민 리더는 실패 경험 공유를 통해서 제도전을 응원하는 21년 부산 실패 박람회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건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시 삼봉 네트워크 마을 공동체 우리 각태남 회장님을 비롯한 9개 마을 리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화이팅! 네, 사람이라는 게 관성이 있어서요. 익숙해진 걸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클 텐데, 네. 지금 도전을 앞둔 분들께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실패해도 마 개안타. 더 멋이라고. 개안타, 개안타.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나만의 작은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응원. 무기 나로. 못 나로? 아, 네, 살짝 가지고요. 너무 아쉽네.